오늘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 예상하는 전문가가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풍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넥스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농심 관심주로 꼽았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도 보합권장 예상하며 코닉 오토메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연초부터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 호재가 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가 좀 치우고 있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과다한 이유로 경계감이 발동됐고요. 연준은 6월보다는 좀 빨리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 현재 현실과 기대와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조정이고, 연말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배당 투자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매물이 나오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서 그 연말 배당 투자에 대한 그 매물은 아마 오늘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12월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될 것 때문에 그를 앞두고 있는 경계감이 여전히 발동하고 있고, 그리고 CS2024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차익 내용도 좀 나온 것도 있고,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에코프로 머틀들은 강세를 가지만 그 외에 이제 메코프로 그룹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장 쪽에서 약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전면했고, 외국인이 어디지 현선물을 대량 매도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지금 6거래 연속 하락을 했는데 7거래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6거래 하락 이후에 7거래 때 하락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12월 5일 전에 경기 선행 지수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발표 안 했는데요.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3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역사적 평균 14개월 그 상승인데 이도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뷰고, 동행 지수인 그 군대수박스 경기 선행 지수, 경기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 5개월째 연속 하락이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의 그 밸류에이션 하락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시에는 반도체 이제 그 밸류에이션 높았던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달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 섹터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하락 시에는 시장 조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 쪽이 전체적으로 또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은 1월 달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이렇게 되면 3분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러면은 시장가 시황이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6월보다 금리 좀 일찍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서 3월 금리 인하는 약화되긴 했지만은 적어도 5월달 정도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옐런 의장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했던 것을 봤을 때는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수와는 상관없는 그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테나케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방산주와 같은 강원도 쪽으로 단기적으로 종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1월에 반도체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연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지수로 좀 반영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때문에 부담감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제 재확인시켜준 장이었고요. 기간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우려가 복합적으로 이제 소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큰 장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ADR 같은 경우에는 110 전후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태지만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제 종목별 움직임에 좀 집중하시면 좋으실 만한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제 업종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거래량이나 실적 그리고 수급 변화 등을 이제 지속 관찰하면서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될 만하면서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해야 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부장님. 네, 그 풍산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사 상관없는 패시브 수급 관련 종목이라든가 방산유 쪽에 이제 그 방어유 같은 종목이 괜찮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전일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유 종목도 강세가 나왔지만 이제 손해라도 이기지 않았고 최근에 그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인해서 탄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얘기고요. 그 남미 광산 쪽에 공급 차질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중국 일부 쪽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톤당 8,500달러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수익성 괜찮다라고 드리겠고 동사가 이제 대구경 탄종 그 생산 능력을 확대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10만 발까지 아마 그 가능한 탄약 공장 생산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탄약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동 부분이 동생이 실적에 영향을 줄 텐데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이제 2, 3분기 실적 그 수주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 4분기 실적 괜찮고 1분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그 중국 경기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든가 전력망 이런 전기차 이런 쪽으로도 수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도 이제 그 풍산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풍산이 어쨌든 이유는 그 신재생 관련된 관련 제품을 현재 비중이 한 30% 정도인데 2027년까지는 40% 늘리겠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몇 주 늘렸거든요. 늘림목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증권사 분석가가 뭐 NH증권이랑 다른 곳에서 두 군데 정도 남았는데. 대략 4만 8천에서 5만 5천 원인데 현재가 대비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충분히 부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적 리스크로 탄약 수요가 늘리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네, 저는 넥스팀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넥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객사의 이제 계약 종료일이 이제 연장되었기 때문인데 24년으로 이제 매출 인식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에 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제품 이지스 3 출시 효과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이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는 좀 결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JV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보조금 혜택에 따른 미국 장비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고객사의 이제 투자 재개와 이제 장비 교체 주기 도래로 인해서 국내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와 이제 초도 물량 납품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될 만한 기업으로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고객사의 이제 투자 재개 그리고 중국 내 JV 설립 가시화 이 두 개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회복이 되고 있는 넥스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